공간 공감. 네, 공간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마련한 코너인데요. 인테리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홍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첫 시간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디자인학 박사로서 국내미 이태리 밀라노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15년간 이제 대기업에서 공간, 제품, 이제 패턴 디자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뭐 레드닷이나 IF 어워드 수상 경력도 있고 현재는 ASC 디자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컬러리스트 또한 이제 국내와 중국에서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네. 하고 계셔서 사실 바쁘셔가지고 모시기 힘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먹고 입는 것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사는 곳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업계에 좀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런 것들 몸소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먹방과 국방을 넘어서 집방이 대세입니다. 네.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써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는 사람들에게 집에 대한 의미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집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나만의 아지트,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하여금 이상기후 변화도 인테리어 관심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365일 찾아오는 이제 미세먼지, 무서운 폭염과 한파 등이 외부 환경을 피해서 사람들을 점점 안전한 실내로 모여들게 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니즈로 이제 홈캉스라는 트렌드가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홈캉스라고 하셨는데요. 뭐 바캉스, 뭐 홈 이런 의미인가 봐요. 네, 홈캉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로 떠나기보다는 집에서 휴식이나 휴가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홈캉스가 떠오른 이유는 사람이 많고 이런 복잡한 것보다는 뭔가 제일 편안한 집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하고 또 여유로운 시간을 갖거나 나만의 휴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이제 바탕으로 깔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공간, 뭐 집이란 것은 어떤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집이란 이제 바쁜 일상에서 집만큼은 나만의 편안한 아지트, 온전한 휴식을 위한 도피처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도피처. 네. 네, 생각합니다. 외부에 간섭받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의 추억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기억의 저장소 같은 그런 공간,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이 묻어나는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이제 뭐 집들이 같은 거 많이 가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게 좀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집 홈캉스 트렌드가 반영된 인테리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저는 이제 홈캉스 트렌드에 주목해서 인테리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환경 오염, 또 일회용 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의 환경 이슈가 우리 생존과 되게 직결되면서 사람들은 외부 활동보다는 실내에 머무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외부의 자연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큰 화두인데요. 또한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소형 평수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의 그 규모가 작아지면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적 여유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식물 디스플레이가 아주 크게 선보이고 있고요. 네. 플랜트 월을 활용한 베란다의 설치라든지 아니면 천장에 식물을 매다는 행잉 디스플레이 등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들, 자연들이 이렇게 집 안으로 끌어들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의 식물들이 실내로 들어오는 건가요? 식물은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로 거의 스테디셀러급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런 자연물이 주로 되게 무난하고 소박하고
소박하게 표현된 것에 비해 최근에는 이런 천혜의 자연의 풍부한 태양빛이 강한 이국적인 식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대 동식물들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런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강한 컬러감이라든지 화려한 패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제 이러한 남국 남쪽의 정서가 느껴지는 선인장이라든지 다육식물, 또 커다란 잎을 가진 이런 럭셔리함을 표현하는 식물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식물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뭐 어떤 인테리어 트렌드가 좀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숨가쁘게 이제 바쁜 현사에서 잠시라도 쉬어가자라는 그런 홍캉스 트렌드가 침실에서도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침실은 정말 편안함을 선사하는 나의 침실이 곧 나의 집이라는 이런 표현들도 대거 등장하면서 집에서 안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베란다 같이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 도심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국적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트렌드들도 있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정보가 이제 이렇게 넘쳐나고 불황으로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유로운 삶을 지향함으로써 레트로 트렌드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런 레트로한 트렌드가 과거의 컨텐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레트로가 한 시대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서로 믹스돼서 뉴트로 트렌드로 새로운 레트로 예예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현 시대의 복잡함을 벗어나서 과거의 여유로움 가 이제 편안한 그런 공간들을 지향하고 있고요. 또한 일시적으로 이런 복잡한 현실을 잊게 할 수 있는 자극제를 선사하는 공간들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런 공간들이 인테리어의 한 흐름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쪽에 저희가 사실 여행을 가고자 하면은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여행 트렌드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남쪽의 아열대 지방 밀림에서 느껴지는 그런 식물의 패턴이라든지 또 핑크색의 홍합 또 파인애플, 선인장 같이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열대 동식물들의 프린트, 그다음에 뭐 벽지 타일 등 이런 과감한 색처의 초현실적인 무드를 선사하는 그런 인테리어들이 대세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식물을 키운다거나 뭔가 인테리어를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 이런 트렌드를 했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공간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설계하기보다는 간단한 카펫이라든지 조명을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이제 시즌별로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렇게 현명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뭔가 이런 좀 화려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핑크색의 그런 모양을 띠고 있고 또 뭐 열대 식물들, 열대 동물들의 그런 프린트들도 굉장히 좀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옛날 예술에서 좀 따온 건가요? 네, 네. 보시면 실제 세계 제1차 대전이라든지 2차 대전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가 1910년에서 1940년대 가장 세계적으로 불안했던 이런 시기였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어두우니까 디자인은 반대적으로 되게 강하고 또 색깔이 아주 화려한 이런 초현실주의라든지 다다이즘 같은 예술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힘든 상황을 잠시 잊고 고통을 외면하고자 하는 컬러와 패턴들이 아주 화려하게 등장함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좀 힐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테리어 배치 그것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처음 이제 원주까지 와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요. 네.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홍캉스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
그다음에 가구, 컬러, 마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오늘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다음 시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첫 시간이었는데요. 이규홍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